안녕하세요. 권신의 권순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첫 클립이죠. 1월 클립을 같이 들어보고 음성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You have no idea how hard it is to find good maple furniture. This is all mine? Of course it's all yours. The whole room. The whole room. 오케이. 지금 어떤 성인 여성분이랑 소녀의 대화처럼 들리죠. 이 클립은 퀸스 갬빗 2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원작 그 배경을 먼저 얘기해 드리자면은, 새엄마가 이제 딸을, 주인공 딸을 입양해서 자기 이 소녀한테 방을 소개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보육원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던 그 주인공이, 이방 전체가 다내 거라고 하면서 놀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재밌게 느꼈던 포인트는 일단 그 보이스 원이 이제 새엄마의 목소리인데, you have no idea 하면서 이제 뒷부분 이거 어떻게 이 가구들, 고급 가구들 구하는데 어려웠는지 너 모를 거야 하는 그 감정선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때 느껴지는 감정은 약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약간 뭔가 이해를 구하는 느낌? 기대하는 느낌? 요런 게좀 저한테 느껴졌어요. 일단 다시 한번 들어보죠. You have no idea how hard it is to find good maple furniture. This is on my. 이게 그 메이플 퍼니처 이 하하하는 그 숨소리 있잖아요. 이 숨소리가 뭘까? 약간 기합이 들어갔다가 말다다 하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릴렉스되는 그 느낌을 주고 있어요. 덧붙여 캐릭터 심리적으로 이 대사를 좀 보자면은 대화를 하면서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 있죠. 뭐뭐뭐 얘기한다면 하하하 웃는 게 뭐냐면 불안하면 그 불안을 스스로 그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웃는 게 심리적으로 있어요. 그 자신의 불안감을 이렇게 괜찮은 척 표출하는 그런 모습처럼 저한테 느껴지기도 해요. Maple furniture. This is all mine.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직은 그 뭐랄까 놀라움을 깨닫기 전의 단계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This is all mine 하면서 약간 아직 좀 침착한 말투죠. Of course it's all yours. Of course, it's all yours. 하면서 또 하하하 하고 웃는 듯한 그 소리가 느껴지죠. Of course, it's all yours.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 얘야 하면서 약간 그 아직도 그 흥분감, 기대감 뭐 그런 느낌이 좀더 유지가 되고 있어요. The whole room. The whole room. 약간 액센트가 세지면서 약간 따지는 느낌도 있죠. 진짜 다? 약간 이런 못 믿겠다는 느낌으로. The whole room. The whole room 하면서 이제 얘가 진짜 만족하고 있구나 됐어 하는 그런 느낌으로 The whole room 전체 방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 이걸 우리는 물론 이 영화 배경은 그냥 이 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언급드렸던 거고 그걸 그대로 차용하지는 않는 게 좋겠죠. 그건 뺏기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재밌는 클립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다이얼로그 샷 연기 연습할 때는 이 다이얼로그 샷의 서브텍스트를 분석한 다음에 그러니까 서브텍스트를 분석도 하기 전에 이 다이얼로그를 먼저 들어보고 떠오르는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영상 없이 듣는 게 그래서 좋아요. 마음대로 먼저 상상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그 배경 캐릭터에 대한 설정도 본인이 해보시고 그 배경도 한번 상상해보시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배경과 이런 캐릭터와 이런 그 캐릭터 간의 상관관계 이런 히스토리가 기본으로 깔린 상태에서 그럼 이 말들의 속뜻이 뭘까? 요거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브텍스트를 같이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 말은 무슨 의도로 얘기한 걸까? 이거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You have no idea how hard. 이건 뭐, 나 너를 위해서 애 많이 썼다. 뭐, 이 정도로 일단은 저는 해석이 되고. 지금 그 캐릭터 설정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좀 제너럴한 서브텍스트 제가 느낀 느낌으로 얘기할게요. This is your mind. 약간. 이건 그냥 좀다내건 아니겠지. 아니다. 나 너를 위해 말을 썼다라고 했는데 아니겠지. 아직까지 의심? 의심이 어떨까 싶네요. 의심. 약간 구애의 느낌이죠. 이해해달라는. Of course it's all yours. 모두 다널 위한 거야. 이거 뭐 같은 말이네. Of course it's all yours. 나는 너만을 위해. Of course, of course. 당연히. 이거 말 그대로거든요. 사실 이거는 서브텍스트가 지금 특별히 모두 널 위한 거지. 마음에 안 드나? Of course it's all yours. 하하하. 하면서 웃으면서.
이게 첫 번째 구절도 보면은 마음에 드냐는 질문은 없지만 이 속뜻에는 마음에 드니 하고 약간 허락을 구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때는 약간 이런 뉘앙스면 어떨까 싶은데 모두 다 너를 위한 거지 마음이 혹시 안 드니? 이런 식으로 약간 자신감 잃는 느낌 있잖아. 살짝 걱정 요런 느낌 돼도 재밌겠죠. The whole room 하고 크게 얘기할 때 약간 놀람이 들어간 상태에서 뭐 그냥 놀란 거 같아요. The whole room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속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내 거란 말이야? 진짜로? 너무 그러니까 아직은 약간 이때 얼마나 더그 캐릭터 리액션 할지는 그 캐릭터 설정이 있은 다음에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왕일 수도 있고 고아일 수도 있잖아. 여왕이면은 진짜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 이게 다내 거라고? 근데 난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아까 얘기한 그 퀸스 갬빗의 주인공처럼 고아하면은 내가 이런 집, 내가 혼자 방을 다쓸수 있단 말이야. 쇼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캐릭터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The whole room. 다시 한번 들어볼까? 마지막 그거. 어떤 뉘앙스였는지. The whole room. The whole room. The whole room. 목소리 떨리는 거 보이죠? 이것도 이때는 약간, 아, 마음에 드는구나가 될 수도 있고, 아,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거 둘다 돼요. 그러니까, 이때 리액션의 결과에 따라서, 이때 이 주인공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때 안도를 할 수도 있고 실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캐릭터 설정을 이제 해 나가면서 저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제 해보면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다이얼로그 샷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 캐릭터 간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그 말의 속내가 뭔지까지 항상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액팅 초이스도 찾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대사 따라 움직여 버리면 그냥 뭐랄까 인형극도 그렇게는 안 하지. 그냥 영혼 없는 연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다음에는 또 이제 더 진척된 작업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